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떠드는 거야? 이게 무슨 도떼기 야시장이었나? 지하철에서? 와 진짜 심각하게 떠든다. 장난 아니죠? 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들고 있어요. 범인은 저들이었어. 와 엄청 떠들던데 저 사람들. 와 관광객들은 다 타이 중 갔어. 저희는 여기. 와 사람 엄청 많아.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. 와 저 건물 뭐야? 아 단수위가 이런 느낌이구나. 와 메인 스테이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제 저기서 강이 이렇게 뻥 사람 너무 많아. 와 아 좀만 더 맑았으면 예뻤겠다. 아쉽지만 그래도 예쁘네요. 와 안녕하세요. 보시다시피 단수위 홍마청 앞에 있는 해변가. 해변가? 뭐 강과 해변이 뷰포인트. 만나는 뷰포인트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랜드마크 유명한 아까 보여드린 거기고 그 근처가 아까 뭐 도떼기 시장 난리도 아니죠. 거기 막 한강공원처럼도 돼 있으면서 약간 월미도스럽기도 하면서 바다와 강이 만나면서 시티뷰도 쫙 있는 이게 지금 날씨가 약간 좀 탁하긴 한데 진짜 쨍말이었으면 너무 예뻤을 것 같아. 너무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번 우리 비와호의 추억을 떠오르면서 비와호냐 고베냐 야간이었으면 약간 고베필도 낫겠다. 오늘의 반스키는 글렌 토르박 21 그래서 글렌드로낙 21년이 뭡니까? 글렌드로낙은 전 세계 상위 0.01%들의 매거진이 한해서 롭 매거진에서 최고의 싱글 몰트 위스키로 선정한 글렌드로낙이야. 근데 그 글렌드로낙 중에 21은 정규 라인 중에서 가장 고숙성 제품. 또 글렌드로낙이야?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. 우리가 대만 와서 살 수 있는 걸 살 수밖에 없었어.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였어. 한국에서 구하면 얼마입니까? 한국에서 구하면 50만 원대. 50-60만 원 한다면 대만에서 얼마야? 하품양주에서 23만 원. 두 배 이상 싸게. 스펙은 어떻게 돼요?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와 페드로 히메네즈 PX 쉐리가 이제 이슈가 있었어. 22년 병입한 걸 사야 된다. 왜냐? 그거가 얘네가 글렌드로나 폐쇄된 기간 동안에 더 숙성 연수를 그걸 탄입을 안 시켰다. 그래서 21년을 사더라도 27년을 숙성을 먹을 수 있다.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글렌드로나 증류소에서도 가타부터 얘기를 안 했대. 그러니까 인정하는 부분인 건가 봐. 그래서 그거를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았던 제품 내 라인이었어. 아, 근데 결국은 찾기도 힘들고 뭐 그거는 약간 오덕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솔직히 우리들 같이 그냥 핫바리들은 21년 산 것만으로도 아이 그럼 너무 감격적지. 빌리건 레이첼이건 산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맞아. 레이첼 버전. 레이첼 버전. 너무 또 레이첼 버전 뭐라 하지 마시고. 뭐라 이게 뭐라고 또 물어보실까 봐. 도수는 48도. 48도 좋네요. 내추럴 컬러고 노즐 필터는 아니죠? 필터는 아닌 걸로. 11년부터 네, 7필터로 하기로. 네, 그러면은 지금 아니 갑자기 굳이 이 많은 장소에서 바로 뒤에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커플이 생겨서 약간 중국말이 물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중국말 아시는 분들 좀 해석 좀 해주세요.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. 저희가 전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 쪽으로 왔거든요 일부러. 근데 굳이 여기 앉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 아 좋아 여기 원래 리아더 월드니까 뭐 배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조금 시끄럽긴 한데 이게 또 여기 야장의 맛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야생 스트리트 술티버니까 다 그러니까. 감안하고 하는 거지. 이 근데 펠러멘트라고 써 있잖아. 21은 펠러멘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담배 이름. 하나, 둘, 셋. 야. 이 뚜껑의 향은 나는 18이 더 좋았던 거. 21을 극찬만 할 수 없거든. 색깔 엄청 진하죠?
어우 색깔 진짜 진하다. 3년 차인데도 되게 진한. 확실히 18보다 21이 더 꼼꼼하고. 아 그러네. 확실히 꼼꼼한 쉐리 냄새 위주로 나네. 페드로 히메네즈와 올롤로스 쉐리가 풀숙성. 쉐리의 명가 글렌드로나. 어우 야 두 번째 향은 너무 좋은데? 되게 좀 근사한 향이 나는데?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고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한번 즐겨봅시다. 분명히 18년은 좀 더 플로럴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맞아. 좀 있었다면 이거는 좀 더 진하고 묵직하네. 반지력이 뭐 있네. 쳐주네. 뜨겁게 약간 CS 먹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야. 한 57도 정도 먹은 듯한 느낌으로 48도니까 높긴 하지만 와 쪄주는 힘도 좋고 찐달이네. 찐달 달고 제 탄닌감도 있고 탄닌감이 있어. 탄닌감 떨고 씁쓸함도 있고 초코가 아주 지배적이야. 초코가. 아주 카카오 98, 99% 초코. 진한? 약간 씁쓸한 카카오 그런 초콜릿이야. 그러니까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그지? 물 한번 먹어보고 다시 먹어보자. 우리가 왜 또 글렌드로나를 여기 택했냐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그 멜론스러움의 달달함을 또 우리가 표현해보겠다고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 장소에는 찍기가 또 좀 힘들었어. 역사적인 장소기도 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약간 오렌지 향도 좀 있지 않아? 약간 달목 오렌지 껍질스러운 향이 좀 올라온다. 좀 있어. 확실히 뭔가 체리라는 힘 이것들의 힘은 정말 좀 여기서 좀 오는 힘이 있어. 대단함이. 나는 이 피니쉬에서 되게 강렬함을 느껴져. 피니쉬가 되게 강렬해. 나는 다크한 체리 느낌도 좀 나고. 다크체리. 그저 아주 그냥 진하네 그냥. 아 좋네. 좋네. 분위기만. 아니 확실히. 위스키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타는 게 진짜 신기해. 지금 먹으면서 느낀 건데 약간 고도수의 또 위스키를 먹고 나서 그냥 한숨을 이렇게 쭉 내쉴 때 그때 약간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딱 빨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잖아.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약간 좀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느낌? 망고 빙수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. 그러니까. 여기서 아니, 우연히 여기서 찾았어. 저희 심원 이런 데서는 냉동 빙수만 있다고 하는데 생 한번 가보자. 망고 잠에 떠요. 이야 진짜 망고. 이게 125. 125. 한 5천 원 또. 먹어봐. 맛있어. 진짜로? 응. 할머니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랜 내공으로 이래요. 아 이거 맛있네. 이것도 맛있네. 와 제대로 된 망고 빙수다. 이게 망고 빙수구나. 나는 항상 이걸 먹지 이랬거든. 아 맛있구나.